안녕하십니까. 복현아니의 원장 서영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손가락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통증은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다쳤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좌로 인해서 손가락, 이 지질관절이 퉁퉁 부어서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아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는 너무 손을 오랗게 사용해가지고 오는 퉁성관절염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요즘 많으시고 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손가락에 퉁성관절염 같은 게 많이 옵니다. 물론 물리치료를 하고 파라핀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손가락 이런 관절에서 염증이 오는 경우는 쉽게 통증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손가락 지절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지절통이 생기게 되면 거기 맞는 부분에 약물 치료를 하시고 진통제를 먹든지 하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결국은 손가락이 이렇게 관절이 많이 움직이다 보면 이 관절이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뼈와 뼈 사이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공간이 있게 되는데 퉁성관절이 돼버리면 이 공간 자체가 좁아지고 이 끝에서 이 뼈에서 골격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들을 보면 막 이렇게 손가락이 퉁퉁퉁 붉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관절이 좁아지는 겁니다. 물론 약물 치료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관절을 최대한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 데 보면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마사지 바로 가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늘려주는 겁니다. 손을 너무 많이 써서 골격이 자랐지만 손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힘들지 않습니까? 당기면 왼쪽 손에 힘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놓고 이 걸은 손가락을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교정을 많이 하게 되면 손가락을 되게 많이 아픕니다. 손가락도 많이 하고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오면 상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물론 아침에 배드민턴도 치고 해서 손에 힘을 강화시키고 운동을 해서 좋긴 하지만 어찌됐건 지절통의 근본 원인은 요 공간이 좁아지는 겁니다. 요게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내가 이거를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농구를 하든지 해서 손가락 자체가 이렇게 부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부어오는 경우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치료를 하시고 나서 어찌됐건 관절 모양을 정상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 여기가 퇴행이 진행이 돼버리면 오랜 기간 통증이 생기게 되고 관절이 망가지면 거기서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픈 게잘안 없어진다고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해서 염증을 없애고 나서 다시 느리는 방향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